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그 산업인력공단의 그 국가 자격시험 종이 파쇄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뽕평에서도 했는데 그 어수봉 이사장이 결국 사의 포명을 했네요. 국가 자격시험인데 기술고시죠. 거기에서 600몇 명의 답안지를 종이 파쇄기에 놓고 파쇄한 게 나중에 들통났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제 임기가 종료되죠. 9개월 남았는데 임기가 불명예 졸업하게 되는 셈인데 지난 4월 달에 있었죠.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전기 기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 답안지 600여 개가 채점도 하지 않았는데 파쇄됐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부정선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 관리가 부실된 거죠. 이거를 몇 명을 합격시키고 몇 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작한 거면 이건 더 큰 거죠. 근데 부실로 해서 그게 채점도 하지 않았는데 파쇄가 된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된 겁니다. 난타당하고 산업공리공단 이사장이 결국 사표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관위는요? 거기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 북한에 해킹 받았는데 자체 점검 안 받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죠, 해킹.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특별 채용 불법으로 지네들 아빠 찬스로 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또 성폭력범, 그다음 폭행범, 절도범을요 솜방망이 징계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게 징계해야 되는데 뭐 이게 주의 주고 마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닌데 이쯤 되면은 벌써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쿠리도 나왔죠. 소쿠리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선거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지네들이 주장하는 것만 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노태학이 오늘 임기 6년 다 채울 생각은 없다. 아, 나 웃음이 나오냐. 야, 얘기를 이게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일은 일단 다 할 것이래요. 오늘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얘기했대네. 그 개혁 성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래. 한대요. 무슨 개혁 성과? 난 미치겠다. 현재로서는 되게 얘기 없다고 잘라 말하네요. 그러면서 6년 임기 다 채울 생각은 없다. 야, 6년이고 6개월이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건데 무슨 개나발 불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양반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총장은 이제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이제 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무차장은 내부에서 장악력이 있는 사람으로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다. 이 장악력이 뭘까요? 근데 선관위에 똘똘 뭉치게 장악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신자 없도록 뭉칠 장악력이 있는 사람으로 조속히 차장을 임명할 것이다.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영입한다. 이건 이제 허수아비 갖다 들여다 놓고 허수아비 바지 사장 비슷하게 사무총장 들여다 놓고 사무차장이 장악력 있는 노태학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태학이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했다. 사무차장은 내부에서 장악력 있는 사람으로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다. 내부라는 건 선관위 내부예요. 선관위 내부에서 장악력 있는 사람으로 차장하고 총장은 바지로 갖다 놓겠다는 건데 이거 봐요. 이들이 이렇다니까. 또 반성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한다는데 감사 안 받겠다. 또 거부했어요.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되는 게 몇 개 나왔다. 8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8개 중 7개가. 그러니까 점검해야 된다고 했더니 점검 안 받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한참 시간 끌다가 혹시로 점검, 할 수 없이 점검 받겠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특혜 채용 감사하겠다니까 감사 안 받겠다 거부를 하네요.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선관위 위원장 노태학서부터 일차 단결해가지고 선관위가 똘똘 뭉쳐서 새로 뽑는 사람도 장악력 있는 사람으로 배신자 양심선언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장악력 있는 사람으로 차장 뽑겠대요. 허수아비는 갖다가 총장으로 갖다 놓고 하도 또 그러면서 감사 안 받겠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거 아직도 무소불위야.
아직도 이 난리가 났는데도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래요. 회계감사는 몰라도 나머지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거 너희들 채용 비리 이런 거 승진 이런 거 니네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 해킹하는 것도 니네들이 마음대로 된다는 거 아니야. 북한하고 짜고 하는 거냐? 해킹이 아니라 열어준 거냐? 그리고 이야 이렇게 무소불위를 아직도 하는데 국민의힘 너무 무기력해. 아니 저희들이 몇 년 전 얘기도 하지 맙시다. 그런데 권익이 아시죠? 전현희가 이끄는 그 권익이가. 전현희도 나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야, 계속 꽈리 틀고 앉아. 정권이 바뀌면 나가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권익위원장. 이런 데가 정권 바뀌면 나가는데 안 나가면서 버티고 방통위원장. 이거 안 나가고 버티다가 방통위원장이 이제 감옥 갈 거겠고. 이 전현희가 뭐라 그러냐.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조사 착수했어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지. 너들끼리 이거 너들끼리 조사한다는 거 아니야. 선관위도 니네 선관위야.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태아이가 누가 임명한 건데 그리고 거기 어떤 놈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사를 전현희의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 그리고 뚝딱뚝딱 어물쩍 몇 놈 그냥 이렇게 처벌하고 말라고? 아 참나 이거 자기들이 조사 착수하게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국정원 점검 안 받겠다 그러더니 곧 나중에 할 수 없이 받았고 그리고 진해팀 진해편 권익위가 특별 채용 조사 오늘부터 착수 야 단독으로 조사한다는 거야 권익위 단독으로 합동 조사하면 또 몰라 권익위하고 경찰하고 뭐 검찰하고 감사원하고 합동조사하면 또 권익위가 낄 수도 있어요. 거기 낄 자리도 아니지만. 그런데 감사원 감사 안 받아. 다 안 받아. 우린 헌법기관이야. 아 권익위 우리 팀이니까. 전현희 위원장 다 하는 거. 우리 봤죠? 우리 문재인 캠프 때 이렇게 그때 밥 먹고 우리. 아 예, 그렇지. 우리 그때 저기 그다 이것들이 아주 장난치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한대요. 선관위에 대해서 자녀 특별 채용. 요거 그냥 자녀 특별 채용 나온 거 가지고 요거 요 사람들 문제 삼고 끝내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전수조사하면 지금 나온 게 1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 거야, 또. 특별 채용도, 채용 비리도 문제지만 전수조사하다 보면요. 별게 다 나올 거야, 아마. 그런 거. 다른 데서 외부 감사,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별게 다 터질 거니까 그건 맞고 전현희 어서 오십시오. 빨리빨리 전현희 해야 된다. 전현희가 하여튼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쓱싹쓱싹 무마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말은 이릅니다. 어저께 입장문을 냈죠.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뭡니까? 자. 지가 입장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 사퇴해야지. 그런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사퇴 일축. 사퇴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은 무슨 무한한 책임? 무한한 책임이라는 그 무한의 뭡니까? 무한이라는 게. 책임 다 진다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없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퇴는 안 한다, 나. 그냥 입으로 요거. 무한한 책임 느낀다 이걸로 끝냈다 나는 이거예요 도둑놈들이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에요 사법고시에서 공부 잘하면 이게 진리를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에서 거기서 법 연수원에서 성적 우수한 사람들 순으로 판사되고 검사되고 변호사되고 성적 달달 영어 단어 외우고 법정 어? 그런 사람이 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어? 우리 편이야? 유죄지. 너 국민의힘 이 시끄들 이봉규 이놈의 시끄 잘 걸렸다. 이봉규 너 방송 보니까 아주 그냥 민주당을 갈갈이 찢어먹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유죄야 임마. 이렇게 이게 공부 잘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요, 이제 미국 얘기, 미국에서 제가 6년 살았잖아요. 미국에는 거기도 이제 바 이그잼이라고 변호사 자격시험이 있어요. 이게 판사, 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처럼 성적순으로 판사되는 게 아니라 바로 될 수도 없어. 일단 로스쿨을 나와야 돼. 우리도 이제 로스쿨 제도 있죠. 로스쿨을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이든지 캘리포니아 있어요. 시험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단 일을 합니다. 로펌에서 일하든 자기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 내든 일하든 거기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5년, 10년 평판이 지역사회의 평판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검 임용한다든지 그 레퓨테이션 평판 보고 판사로 임용한대. 그래서 판검사들이요. 나이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평판을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판을 딱 받은 다음에 그건 뭐예요? 공부가 아니되는 얘기. 죄와 벌을 논하냐? 야 똑똑한 놈들 지금 범죄 얼마나 잘 일으켜. 이재명이 사법시험 패스한 사람이야. 범죄 없다? 문재인 사법시험 패스한 사람이야.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시험 패스한 사람 드글드글해. 아유, 문제 일으키는 거 이번에 봐요. 돈건이고 뭐고 다 코인 사건이고 다 변호사 출신들이야. 아니면 검사 출신들, 공부 잘하면 판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또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죠. 또 이름 내가 일일이 안 돼도 그 공부 잘하는 게 진실 사실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진실 사실 정의롭게 사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거하고 등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성실히 세금 잘 내고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평생을 산 사람들 많아. 더 많아. 노태학 이런 사람들.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서 그러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고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 말하면서 사태를 공부 잘한 거 맞아? 무한한 책임감이 뭐? 무한이 뭔데? 한계가 없는 거야. 무한이. 당신은 유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야. 유한한. 나는 사퇴 안 하고 내가 뭐 불이익은 당하는 거 없고 그 요 정도 선에서 요 말로 사죄하는 요 말로 난 끝이고 유한한 책임이고 나머지 놈들은 알아서 내가 비빌게. 싹 내가 장악력 강한 차장 내부에서 선발하고 총장은 그냥 외부에서 그냥 허수아비 갖다 놓고 하게. 그리고선 부정선거 수사는 3년을 질질 끌다가 엉망진창. 이번에 나갔죠? 방송 보셨죠? 재판 과정 재연을 했습니다. 재연 드라마처럼. 재판 과정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도망들 가요 재판에. 그것도 대법관이에요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죄와 벌을 논하는데 영어 단어 잘 외우고 법전 잘 외우고 예? 국사 잘 외우고 예? 이런 사람이 판사되고 예, 잘못된 거예요. 인품, 평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사법고시 보자마자 판사를 임명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승승장구해서 대법관까지 오르잖아요. 미국은 대법관이요. 종신직이에요.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예요. 그만큼 평판이 인정된 사람. 종신직이야 종신직. 임기가 없어요. 임기 6년은 다 채울 생각 없다? 지금은 사퇴 안 한다? 와 진짜 나 진짜 이 저쪽 동네 사람들은 뇌구조가 뇌가 아니겠지. 심장구조냐 뇌구조냐. 저 의학박사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좌파들인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깍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빠가 부동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어. 얼마 안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우파들은 그래요. 이 좌파들은 봐요. 말로 무한책임이래 말로. 진짜 아유 징글징글징글 아유.